할까요? 잠깐만 소리가 좀 작네. 경주시가 아닌데, 이거는 경주에서 아주 유명한 그 밀면, 누들 밀면 경주 경저 뭐야 부산 스타일 냉면이 밀면이에요. 밀면 아. 아주 맛있어요. 이 사실 냉면이 뭐예요? 콜로들. 콜루들. 이 냉면은 그 북한 음식이에요. 북한. 남한, 북한. 북한이 뭐예요? North Korea. 아, 노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푸드인데, 한국 전쟁, 코리안 월. 한국 전쟁 때 노스 코리안 사람들이 부산에 많이 왔어요. 부산에. 부산에서 냉면이 먹고 싶어서 부산의 인그리디언트 재료로 만든 그 냉면 스타일 음식이 밀면이에요, 밀면. 그래서 밀면은 부산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경주에서도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게 밀면하고. 이거는 뭐예요, 띠손? 위에 덤플링? 만두? 만두. 밀면에 만두. 이거 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그 버스 정류장인데 너무 예뻐서. 트레디셔널 스타일 버스 정류장. 여기 이게 이제 그 킹스툼이죠. 툼. 이 툼이 아주 많이 있어요. 킹스툼. 뭐 왕. You know 왕비? 왕비? 왕비는 퀸. 네, 아. 뭐 왕자 앤 공주. 왕자 공주 means? Prince and princess. Yes. Princess. 이게 툼이 많이 있어요. 여기 아주 유명한 그 메인 스트리트 황남길이라고 메인 스트리트 여기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번에 하늘이 너무너무 맑아요.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날씨가 너무 맑지만 너무 더워요. Too hot. 그리고 이게 요즘에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빵인데 10원 빵, 10원 빵. 10원은 그10원 코인이에요. 한국 돈 10원인데 그 10원 디자인으로 만든 빵이고 너무너무 요즘에 유명해요. 치즈빵 맛있어요. 그리고 첨성대 트레디셔널 빌딩들 많이 있고 여기에도 뭐 불국사 템플 데코레이션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 오늘이 웨삭 데이죠. 말레이시아 웨삭 데이. 네. 한국 웨삭 데이는 지난주 라스 선데이 5월 8일이 코리안 웨삭 데이. 그래서 이게 웨삭 데이 데코레이션. 요즘 한국은 이제 다 오픈해서 뭐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디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날씨도 너무너무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할일할 때 저는 경주에 갔다 왔습니다. 산드라 씨가 안 왔네, 오늘. 원래 산드라 씨가 올 거예요 했는데. 산드라. 네, 갈수 있어요 했는데 아직 안 왔네. 오케이. 유닛 4 보죠. 유닛 4 쇼핑이고. 유닛 4 그래머 넘버원은 덜하고요. 이거는 이제 리콜렉션 회상할 때 옛날 과거의 일을 생각해요. 과거의 일을 생각할 때 회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투 타입, 던데요 있어요. 던데요. 경주에 갔는데 사람이 많던데요. 음식이 맛있던데요. 던데요 있고 넘버 투는 더라고요. 이것도 세이밍. 사람이 많더라고요.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하고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 더라고요. 던데요. 날씨가 좋더라고요. 날씨가 좋더라고요. 넘버 투는 걔는 넘버 원은 change to adverb. 그래서 뭐 플러스 리 같은 거죠. 뭐 맛있게 드세요.
뭐 즐겁게 주말을 보내세요. 뭐 맛있게 즐겁게 있고. 넘버 2는 여기는 이제 for in order to in order to 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MP3를 사고 싶어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이게 이제 purpose 목적이에요. 목적 있게 하면 purpose. And 아이패드를 사고 싶어요. 왜 아이패드를 사고 싶어요? 뭐 아이패드를 샀어요. 왜 샀어요? 편한 어떻게 convenient 편하게 뭐 편하게 convenient 뭐 편하게 그냥 편하게 아이패드를 샀어요. 좀 이상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아이패드를 샀어요. 편하게 뭐 유튜브를 볼 수 있게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 이를 볼 수 있게 아이패드를 샀어요. 이렇게 그래서 목적 purpose in order to 할 때 이렇게 그래만은 두 개입니다. 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쇼핑 홈쇼핑 리스닝을 했죠. 홈쇼핑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여기는 한 번 더 one more time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여기 아래 이거 한번 볼까요? 미나 씨와 한스 씨는 동대문 시장에 대해서 동대문 시장에 대해서 대해서 means talking about about 산드라 씨가 지금 메시지 보냈네요. 오늘 못 와요. 어쩔 수가 없네요. So about 동대문 마켓, 동대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And 두 번째는 미나 씨는 TV 홈쇼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넘버원은 동대문 시장, 넘버투는 홈쇼핑. 홈쇼핑에서 산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아티카 씨? 홈쇼핑에서 산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교환이나 상품을 아티카 씨는 어떻게 해요? 저는 홈쇼핑에서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좀 이상해요. 응? 안 들으면 exchange 할까? exchange 그러면 교환해요. exchange 교환해요. And refund 하면 refund는 환불. 환불이고 return 하면 return 뭐 반납도 반납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른 걸 쓸 텐데. return 뭐 하죠? 돌려주다. 돌려주다. 돌려주다도 있고 반품 아 반품이죠. 반품 이게 뭐 돌려주다 반납하다 다 같아요. 같은데 아이템을 리턴하면 보통 반품이라고 해요. 아이템 반품도 있고 교환 환불 뭐 많이 있죠. 마음에 안 들면 아니면 그냥 just 그냥 써요. just use 저는 그냥 써요. 이게 뭐 환불도 귀찮고 반품도 귀찮고 그냥 아예 맞아요. And 홈쇼핑에서 옷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How to buy?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How to pay? 어떻게 돈을 내요? 있고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끔 무엇도 같이 줘요. Sometime 뭐 같이 줘요. Free gift네요. Free gift 사은품. Free gift. 이거를 듣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동대문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TV 홈쇼핑 뭐라고 했어요? 아이템 마음에 안 들면 옷을 구입하려면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떻게 how to pay and 뭐 같이 줘요? 이거를 한번 들어봅시다. Listen.
사과, 듣고 말하기. 홈쇼핑을 이용해 본 적이 있으세요? 미나 씨, 지금 바쁘세요? 아니요.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뭔데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가죽 재킷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싸고 좋은데 없을까요? 동대문 시장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거기가 물건이 싸고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동대문 시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복잡했어요. 그리고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고르기가 더 힘들던데요. 그럼 TV 홈쇼핑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가죽 재킷 파는 걸 봤어요. 저도 봤는데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미나 씨는 TV 홈쇼핑을 이용해 본 적이 있으세요? 네. 가격도 비싸지 않고 편리해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얼마 전에도 가방하고 옷을 샀어요. 품질은 어때요? 보통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좋은 편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입어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안에 언제든지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전화해서 직원한테 사려고 하는 옷하고 사이즈 그리고 색깔을 말하면 돼요. 그럼 돈은 어떻게 내요? 신용카드로 내도 되고 은행에 가서 입금해도 돼요.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무이자 할부가 되니까 잘 알아보세요. 배달도 해줘요? 물론이죠. 집까지 직접 배달해주고 택배비도 없어요. 아, 참! 가끔 벨트나 지갑 같은 사은품을 줄 때도 있어요. 이 지갑도 지난번에 가방 살 때 사은품으로 받은 거예요. 좋네요. 저도 오늘 TV 홈쇼핑을 봐야겠어요. 저도 오늘 봐야겠어요. 오케이. Number one, 미나 씨와 한수 씨는 동대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미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나 씨는 싸고 다양한 물건은 있어요. 미나 씨는 싸고 다양한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한수 씨는? 한수 씨는 복잡하고 종류가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복잡하고 정리가 많아서는 뭐죠? 정리가 많아서? Too many choice, no? 종류. 종류. 종류가 type, kind죠? type. 종류가 많아서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Hard to choose. Hard to choose. choose 하면 고르다. 그래서 많아서 고르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how to change 어떻게 바꿀까요? 종류가 많아서 고르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고르다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change to noun 바꿔야 돼요. 고르하는 게? 그러면 뭐 고르는 게 고르다 change to noun 하면 two type 있는데 number one은 고르는 것이죠. 고르는 것. So 고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Can. 고르는 것이 어렵다고 것이 쇼폼이 개 고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넘버 투는 플라스 기예요. 기 하면 고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도켄 고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한스 씨는 복잡하고 종류가 많아서 고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고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싸고 좋은 데 없을까요? 동대문 시장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동대문 시장? 거기가 물건이 싸고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동대문 시장 물건이 싸고 다양하더라고요. 싸고 다양한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복잡했어요. 그리고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고르기가 더 힘들던데요. 종류가 복잡했어요. 그리고 종류가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던데요. 그 고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주 좋아요. 또 고르기, 고르는 것. 미나 씨는 TV 홈쇼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홈쇼핑? 사변이에요? 네? Not too expensive. 아, 뭐 안 싸요? 아, 안 비싼 편이에요? 안 비싼 편이에요? 네, 아, 안 비싼 편. 하고, 편이고, good quality, 품질이. 현질이 믿을 수 있어요. 괜찮네요. 안 비싼 편이고 안 비싼 편이고 뭐 비싸지 않은 편이고 품질도 믿을 수 있어요. 품질이 믿을 수 있어요. 그럼 TV 홈쇼핑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가죽 재킷 파는 걸 봤어요. 저도 봤는데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미나 씨는 TV 홈쇼핑을 이용해 본 적이 있으세요? 네. 가격도 비싸지 않고 편리해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얼마 전에도 가방하고 옷을 샀어요. 품질은 어때요? 보통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좋은 편이에요. 뭐 안 비싼 편이고 가격도 안 비싸고 품질도 뭐 믿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편리해요. 그리고. 안 비싼 편이고 편리하고 품질도 옳소 믿을 수 있어요. 홈쇼핑에서 옷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How to buy? 직원한테 전화해요. 직원한테 전화해요. 그래요? 그런데 입어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아, 여기 넘버 3 안 했네. 홈쇼핑에서 살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물건이 교환이나 반품 교환이나 반품을 가능해요. 그럼 반품이 가능해요.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해요. 파서블.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안에 언제든지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해요.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언제든지 anytime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해요. 교환이나 반품이 change 그 한 달 안에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군요.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전화해서 직원한테 사려고 하는 옷하고 사이즈 그리고 색깔을 말하면 돼요. 그럼 돈 그냥 전화해서 직원한테 사이즈 뭐라 했죠? 사이즈 뭐 옷 원하는 옷 뭐 사이즈 아니 색 컬러를 이야기하면 돼요. 여보세요, 무슨 옷 무슨 사이즈 무슨 색 주세요 이렇게. And 어떻게 돈을 내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 하고
은행 입금. 신용카드. 신용카드하고 은행에 입금하면 돼요. 뭐 신용카드나 or 신용카드나 or 은행에 입금하면 돼요. 신용카드를 쓰거나 사용하거나 or 은행에 deposit money 입금하면 돼요. 는 어떻게 내요? 신용카드로 내도 되고 은행에 가서 입금해도 돼요. 신용카드로 페이 내도 되고 은행에 입금해도 돼요. 뭐 same 신용카드를 쓰거나 은행에 입금하면 돼요. And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끔 무엇도 같이 줘요? 사은품 가끔. 사은품도 가끔 사은품도 줘요. 가끔 사은품도 줘요. 그래서 이 벨트도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이 프리 기프트를 받았어요.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무이자 할부가 되니까 잘 알아보세요. 배달도 해줘요? 네. 물론이죠. 집까지 직접 배달해주고 택배비도 없어요. 아 참! 가끔 벨트나 지갑 같은 사은품을 줄 때도 있어요. 벨트나 지갑 같은 사은품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딜리버리 피도 없어요. 아주 좋아요. 홈쇼핑으로 물건을 사보세요. Next page 보죠. 다 이거는 fill in the blank 한번 써보세요. 사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품질은 어때요? 보통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요? 그런데 입어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안에 언제든지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So, number one은? One은 품질. 품질이 어때요? 품질이 어때요? 보통 믿을 수 있는 can believe 회사 제품, 아이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요? 그런데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안에 언제든지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해요. 반품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I see. 넘버 3는 I 지불 방법? 잠깐만 한 번 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안에 언제든지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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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보죠. 품질은 어때요? 품질이 뭐예요? 품질? 퀄리티? 퀄리티. 보통 품 하면 품도 이것도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품. 여기 텍스트가 물 이 차이니스 한자, 이 한자 차이니스 캐릭터 이름이 물건품이에요. 물건품. 또 코리안 한국 이름은 물건. 그리고 중국 이름은 품이에요. 또 물건 means something이죠. something, item, 물건. 품하고 질, 질은 quality. quality, 그러니까 질. 뭐 양 하면 quantity. 양이 너무 많아서 뭐 다 못 먹어요. 스몰 사이즈로 팩해 주세요. 있죠.
질하면 퀄리티, 양하면 퀀티티. 그래서 품질하면 아이템 퀄리티예요. 아이템 퀄리티. 아이템 퀄리티는 어때요? 보통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 제품도 이것도 아이템이죠. 제품은 product. 제품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It's okay. No problem. 그래요? 그런데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안에 언제든지 교환이나 반품, 반품이 return, 반품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Buy, purchase,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주 심플, 간단해요. 심플. And 라는 듣고 따라하십시오. 사과. 아, 그래서 뭐 화장하면 메이크업이고 화장 메이크업. And cosmetic 하면 화장품이죠. 화장품. 화장 아이템이요. 메이크업 아이템. 화장품.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1번.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Repeat.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 하나 원 물어봐도 돼요? May I ask something? Yeah,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 하나 둘 이거는 아니 그냥 just something 이죠.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May I ask? 네, 아, 물어보세요라고 대답을 하겠죠. 저기요,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Yes, please. 물어보세요. Number two. 2번.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how to buy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how to buy 사는 건지 I don't know 모르겠어요. And 마 많은 summary 한수 씨는 요즘서 가죽 자켓을 사려고 해요. 그래서 미나 씨에게 어디에서 사는 게 좋은지 물어봤어요. 미나 씨는 홈쇼핑이서 자주 이용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Try to make sentence. One, two, three를 써 보세요. 혹시 에디슨 씨도 쓸 수 있으면 한번 써 보세요. 이거 써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세요. Number one, two, three. 한번 보세요. 요즘 가죽 재킷을 사려고 해요. 그래서 구했어요.
다 쓰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저도 I need to take pictures too. 다 했어요? 다 했어요? Number one 몰라요. Okay. Number two는 뭐 했어요? Number two는 미나 씨는 TV 쇼핑이 비싼지 않고 편리해서 자주 이용한다고 했어요. Number three는? Home 쇼핑에서 물건을 산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고 했어요.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했어요. 굿. 오케이. 이거를 보면 넘버 원은 왜 가죽 자켓을 사려고 해요? 겠네요. 보세요. 아니요.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도 돼요? 네. 뭔데요? 뭔데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가죽 재킷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왜 사려고 해요? 날씨가 쌀쌀 쌀쌀해서 means 칠리죠. 날씨가 쌀쌀해요. 날씨가 쌀쌀해서 가죽 재킷을 사려고 해요. 뭐 쌀쌀해져서 change to chilly 쌀쌀해져서 사려고 해요. 그래서 미나 씨에게 어디에서 사는 게 좋은지 물어봤어요. 미나 씨는 TV 홈쇼핑이 비싸지 않고 편리해서 자주 이용한다고 했어요. 홈쇼핑에서 물건을 산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굿. Next one 보면 자주 쇼핑하는 곳이 어디예요? 아티카 씨는 자주 쇼핑하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에서 자주 쇼핑을 해요? 온라인 쇼핑 나 뭘에서 온라인 자주 쇼핑이나 뭘 쇼핑몰에서 자주 쇼핑해요. 온라인 쇼핑은 어디에서 많이 해요? 온라인 쇼핑? 저는 쇼핑에서 자주 해요. 그곳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마음에 들어요? 택배비? 델리베리 바우처에 있어서 택배비가 바우처 프리시핑 바우처 택배비 바우처가 있어요? 네. 있어서 사용해요. 이 바우처는 어떻게 받아요? 매일매일 12시 그래요? 네. 12 AM, 12 PM 하고 8 PM 그러면 택배 바우처를 줘요? 네. 그 시간에 로그인하면?
대표 비가 아, 오케이. 굿. 물건의 품질은 어때요? 퀄리티? 좋아요. 괜찮아요. 아, 좋아요. 괜찮아요. 믿을 수 있게? 품질이 좋아요. 믿을 수 있어요.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뭐 좋은 편이에요? 네,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이에요. 그 맞아요. 요즘에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뭐 많이 좋아요. 좋고 아 뭐 한국은 보통 온라인 쇼핑몰은 뭐 택배비가 많이 없어요. 노 택배비. 그리고 품질도 좋고 뭐 믿을 수 있어요. 그 좋은 편이에요. 근데 가끔 그 아이템이 외국에서 와요. 보통 뭐 중국이나 뭐 비엔남, 태국 이런 외국에서 오는 아이템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히 요즘 중국은 그 코로나 때문에 클로즈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이템이 사면 안 와요. 요즘에 한국에. 네네네 맞아요. 한 달, 두 달 계속 안 와요. 왜냐하면 그 클로즈 상하이가 클로즈 돼서 물건이 많이 안 와요.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좋아요. 오케이.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제일 좋죠. And next page는 여기는 이제 리딩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사람들. 가게 이름이 아름다운 가게예요. 아름다운 가게. Beautiful shop, beautiful store.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사용한 물건을 사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한 물건 하면 아이템 something that used by other person이죠. 다른 사람이 used 사용한 물건. 이게 그 중고라고 해요. 중고. 중고는 그 세컨 핸드죠. 세컨 핸드. 네네. 중고. 말레이시아의 그 무다닷컴도 세컨 핸드 아이템들이 많이 있죠. 무다닷컴. 네. 거기요. 이런 물건을 뭐 사본 적이 있어요? 중고 물건을 산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많이 있죠. 한국에는 당근 마켓이 있어요. 당근 마켓. 당근이 뭐예요? 당근? 캐럿. 캐럿. 제가 한번 설명했나? 이 당근 마켓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쇼핑몰인데 이거는 중고인데 only my town. 우리 집 근처예요. 우리 집 근처. 그래서 뭐 옷을 사고 싶으면 여기 우리 집이 아닌데 인천인 너 뭔데? 여기에다가 그 에어리어 어플리케이션은 에어리어가 있는데 여기는 에어리어를 해야 되는데 에어리어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집 근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왜 우리 집 아닌데? 보통 이제 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면 우리 집이 나와요. 우리 집 근처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옷을 사고 싶어요 하면 옷이 쭉 나오고 아주 아주 싸요. 이게 다 세컨핸드예요. 중고 아이템들. 그리고 보통 직접 만나요. 이 딜리버리가 아니고 그냥 직접 가서 어디에서 만나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예요. 마이타운 동네라서. 그래서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요. 어디 뭐 그 컨비니언스 앞에서 만나요. 해서 만나요. 그 물건을 사요. 요즘에 한국에서 포켓몬 빵이 유명하죠. 포켓몬 빵 하면 포켓몬 빵. 왜 하나도 없네? 뭐 옛날에 포켓몬 빵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포켓몬 빵이 없었네. 뭐 팔게 하나? 뭐 어쨌든 그래서 싸게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아주 아주 유명해요. 당근 마켓. 가방, 뭐 컴퓨터도 사고 컴퓨터,
아이패드, 핸드폰. 여기 나눔이라고 있는데 나눔 이거는 프리예요, 프리.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화해서 저 갖고 싶어요 하면 프리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팝니다. 오케이, 이런 게 이제 한국에서는 세컨핸드 당근 마켓. 또 여러분의 물건을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물건을 판 적이 있어요, 혹시? 세컨핸드 아이템을 다른 사람한테? 보통 책. 책 책. 팔아요. 네. 책을 팔아요. 책 파니까 또 생각났네. 대학 때 선배님? 다른 사람들 책. 네. 책을 사요, 책을 팔아요. 그 알라딘 북샵이 있는데 이 알라딘 북샵은 여기는 이제 세컨핸드 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컨핸드 책을 사요, 내 책을 팔아요도 할수 있어요. 알라딘. 여기서 해리포터 딱 하면 이거는 다 이제 보통 세컨핸드 해리포터. 그래서 여기에 가서 해리포터를 팔 수도 있고 다른 사람 해리포터를 살 수도 있어요. 이 샵이 아주 많이 있어요.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책도 많이 사고 팔고. 근데 여기는 이제 가게 이름이 아름다운 가게예요. 아름다운 가게. 이 샵이 아름다운은 아니고 이게 왜 아름다운 가게일까요? 네. 넥스트 페이지에 설명이 있어요. 넥스트 페이지에. 아름다운 가게. 이달에 가볼 만한 곳. 이달 하면 this month. 이달에 가볼 만해요. 이달에 가면 좋아요 하는 가게,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는 좀 특별한 가게이다. Little 뭐 스페셜 특별한 가게다. 여기에서 파는 물건들은 사람들한테서 기증받은 것이다. 기증이 도네이션이죠. 또이샵 아이템들은 다 도네이션 아이템들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어몽 아이템 중에서 쓰지 않는 것, not use, 쓰지 않는 것을 이 가게의 기증이에요.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이런 물건을 collect 모으고 clean 깨끗하게 해서 싼 값에 판다, sell cheap. 그리고 이렇게 팔아서 생긴 돈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poor person,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help.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이 아이템들은 사람들이 여기에 제 아이템을 세컨핸드 아이템을 기증해요. 이 가게. 그럼 이 가게에서 그 아이템을 클린 깨끗하게 해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요. 셀. very cheaply. 싼 값에.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help 도와줘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예요. 아름다운 가게는 한국에 아주 아주 많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압구정에 있는 압구정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만한 이연경 씨, 23살 대학생은 이 가게는 값도 싸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물건을 사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김현주 씨, 45살, 35살. 35살, 회사원은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옷, 책, 신발 등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수 있어서 좋다라고 했다. 아름다운 가게에는 직원도 지만 아름다운 가게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도 있다. 이 가게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전사라고 부르는데 기증전사, 활동전사,
후원 전사고 있다. 기증 전사는 가게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을 가증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활동 전사는 기증받은 물건을 정리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일, 물건을 파는 일 등을 한다. 후원 전사는 가게 장소를 빌려주거나 차를 빌려주는 일을 한다. 요즘에는 아, 오케이. 거기까지 하죠. 압구정동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만난 이연경 씨, 23살 대학생은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그 신문 잡지 기사예요. 기사. 기사는 그 아티클. 이거 신문 기자, 리포터, 기자가 썼죠. 기자가 쓴 기사 아티클이고 왜냐하면 이 엔딩이 다 도와준다, 가게 이다. 이 다 엔딩이 보통 라이팅 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사 아티클이고 기사에는 항상 사람이 나올 때 뭐 아티카 하고 나이 하고 여기 또 뭐죠? 직업이었나요? 직업 뭐 이렇게 나와요. 아티카 몇 살, 뭐 회사원 이런 식으로. 이연경 씨, 23살 대학생. 이연경 씨는 이 가게는 값도 싸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라고 했다. She said. 또한 N, 김영준 씨, 35살 회사원은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옷, 책, 신발 등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 라고 했다. 라고 했어요. 이게 said. 그래가지고. 옷, 책, 신발 등은 뭐 ETC도 있겠죠. 신발 등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 아름다운 가게에는 직원도 있지만 아름다운 가게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 volunteer, 자원봉사자들도 있다. 이 가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천사라고 부르는데 콜 천사라고 불러요. 이게 콜이죠. 콜. 천사는 뭐예요? 엔젤. 엔젤이라고 불러요. 기증 전사, 활동 전사, 후원 전사가 있다. 기증은 도네이션. 기증. 그래서 제 아이템을 줘요. 이 사람은 기증 전사. 그리고 활동은 액티브죠. 액티브. 활동 전사. maybe 그 일하는 사람, 활동 전사고 후원 전사. 후원은 스폰서예요. 스폰서 하면 후원. 오, 아니 스폰서. 또 도와주는 사람이죠. 뭐 돈을 도와줘요. 아이템을 도와줘요. 후원 전사가 있다. 기증 전사는 설명이 있네요. 기증 전사는 가게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을 기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네이션하는 사람을 기증 전사. 활동 전사는 기증받은 물건을 정리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일, 물건을 파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활동 전사. 후원 전사는 가게 장소를 빌려주거나 차를 빌려주는 일을 한다. 그 플레이스를 렌트 빌려주거나 차를 빌려주는 사람들을 후원 스폰서 천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쓰리 천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움직이는 가게도 생겼다. 움직이다 means move, moving store, moving shop, 움직이는 가게. 움직이는 가게는 아름다운 가게가 없는 곳이나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트럭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면 회사나 학교, 아파트 등 어디든지 간다고 한다. 또 아름다운 가게가 있고 이건 이제 샵이고 또 여기 이제 카 트럭으로 아름다운 가게를 해서 이게 이제 뭐 아파트 아니면 뭐 컨트리 사이드 먼 곳에 이렇게
가요, 무.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게가 가서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팔겠죠.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뚝섬에서 벼룩시장도 연다. 벼룩시장이 플리마켓이에요, 플리마켓. 사람들은 벼룩시장에 물건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팔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사기도 한다. 이번 주에 친구와 함께 아니면 가족끼리 아름다운 가게를 방문해 보거나 자원봉사를 어플라이 신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곳을 다녀오면 마음이 change to beautiful 아름다워질 것이다. 아름다워질 거예요. 샵이 세개 나왔네요. 아름다운 가게가 있고 이게 움직이는 moving 아름다운 가게가 있고 하나는 플립마켓 벼룩시장이 있네요. 아름다운 가게 벼룩시장. 벼룩시장 여기는 매주 토요일 뚝섬. 뚝섬은 뭐 플레이스예요. 서울에 있는 플레이스를 뚝섬이라고 있어요. 한강에.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를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가게는 아주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건이 아주 싸요. 칩. 이름이 가게 이름이 다 같아요. 쌤.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활동 천사네. 액티브 천사고. 아름다운 가게.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벼룩시장. 벼룩시장은 길에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플리마켓이죠. 스트리트 길에서. 야, 어디야? 잠실에서 아주 큰 벼룩시장도 했네요. 아이들도 와서 자기 아이템도 팔고 팔아요. 그리고 이 여기에서 번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거를 아주 좋은 가게.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예요. 뷰티풀 샵. 아름다운 가게. 2002년부터 했는데 이거 2011년까지만 뭐 쭉쭉쭉쭉쭉 사람들이 아주 많이 도와주네요. 아이들도 children 아름다운 가게 뭐 children. 오케이. And OX 있고 묻고 대답하십시오 두개 있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뭐 OX 하고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를 한번 써보세요. 잠깐 5분만 휴식 할게요. 브레이크 타임 네. 5 minutes. 오케이.
할까요? 네. 혼자 수업하니까 힘들죠. 혼자 계속 대답해야 돼서. 그래서 산드라 씨가 있어야 되는데 두 명이 같이 해야 되는. 오케이. 오늘은 산드라 씨가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일이 생겨서. 여기 보면 사람들한테 새 물건을 싸게 파는 가게이다.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새 물건은 새 물건이 아니죠. 아니에요. 새 물건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죠? 중고인데 다른 사람이 사용한 물건이에요. 다른 사람이 사용했어요. 사용한 물건이에요. Second hand. 물건이 다양하고 많긴 하지만 조금 지저분한 편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X.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 해서 네. 팔아요. 물건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한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뭐 어렵다 플러스 네이버 이웃인데 어려운 이웃. 이건 어렵다가 뭐 difficult, hard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그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도 많이 못 먹어요,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해요. 아름다운 가게의 직원은 모두 돈을 받지 않고 일한다. 네, 맞아요. 잠깐만, 이거는 물건을 모두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건 아닐 텐데. 이야기가 있나 여기? 이거 맞아요라고 해야겠네. 여기 다 자원봉사자라고 썼기 때문에 일단 맞아요라고 합시다. 돈을 받지 않고 일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기 보면 아름다운 가게에는 직원도 있지만 가게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도 있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가게는 보통 이 스텝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은 돈을 받는 월급을 받는 직원이에요. 스텝 직원도 있고 and 자원봉사자 발런티어도 있어요. only 자원봉사자는 아니에요. 가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X예요. 직원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직원 플러스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들은 돈을 안 받아요. 직원은 돈을 받고.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어떤 물건들을 팔아요? 다른 사람 사용하는 물건은 다른 사람이 사용한 물건을 팔아요. 사용하는 물건, 이상한 게, 이거는 사용하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주세요 해서 팔진 않죠. 사용한, past tense, 사용한 물건, past tense, already 사용했어요. 지금은 안 사용해요. 사용한 물건을 팔아요. 2번, 아름다운 가게는 무슨 일을 하는 가게예요? 무슨 가게? 설명이 좀뭐 길죠? 네. 뭐라고 할까요? 짧게 하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름다운 가게는 무슨 일을 해요? 기증을 받아요. 네. 뭐 기증 받은 물건을 어떻게 해요? 기증받은 물건을 팔아요. 팔아요. 팔아서.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좋아요. good. 아주 good. 기증받은 물건을 팔아서 이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요. 특히 뭐 싸게 팔아서 어떻게. 이영경 씨와 김형준 씨는 아름다운 가게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영경 씨는 뭐라고 했어요? 이 가게는 이 가게는 값도 싸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준다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물건을 살수 있다라고 했어요. 있다라고 했어요. 뭐 있다고 했어요. 김영준 씨는 김현우 씨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옷, 책, 신발 등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수 있어서 좋다라고 했어요. 했다고 했어요. 보통 간접합법 하면 좋다고 했어요. 이제 좋다고 좋다고 했어요. 했어요. 라고 했어요는 이거는 항상 직접 합법이에요. 직접 합법 라고 했다. 좋아요. 라고 했어요. 라고 했다. 간접합법은 좋다고 했어요. 오케이. N 4번 아름다운 가게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또 아름다운 가게에는 기증천사, N 활동천사, 그리고 전사 후원천사가 있어요. 기증천사는 누구예요? 기증 전사는 가게에서 가게 기증이 도네이션이죠, 도네이션. 또 도네이션 한 사람이 기증천사예요. 도네이션 한 사람. 활동천사는? 활동조사는 받은 물건은 뭐 정리하거나 정리하거나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는 하거나 뭐 물건을 파는 사람,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기증천사는 물건을 기증해요, 도네이션하고. 활동천사는 가게에서 일해요, 일하는 사람. 후원천사는 후원 전반은 스폰서인데, 스폰서 그 가게를 빌려줘요, 뭘뭐 트럭을 빌려줘요, 뭐 차를 빌려줘요. 그래서 아이템을 빌려주는 사람을 후원천사라고 해요. 후원천사. 움직이는 가게가 있어요. 움직이는 가게는 어떤 가게입니까? 움직이는 가게는 이렇게 움직이는 가게는 아름다운 가게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움직이는 가게는 아름다운 가게가 없는 곳이나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트럭을 이용해서 만든 곳이다. 아름다운 움직이는 가게. 가게가 있는데 너무 멀어서 못 가요. 그러면 이제 트럭을 이용해서 가요. 그거를 움직이는 가게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이게 아름다운 가게, 움직이는 가게, 아름다운 가게. 그래서 이 트럭을 이용해서 어디 저기 컨트리사이드도 가고, 그런 데로 가는 거를 움직이는 가게라고 합니다. And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매주 토요일에는 매주 독서에서 시장도 연락식장도 연다. 연다 뭐예요? 연다. 연다가 뭘까요? 연다. 이거는 시장을 열어요. 열어요 means
open. 오픈이에요. 열어요. 열다 플러스 는다 하면 이게 연다, 나바사라드로 해서 연다. 또 시장을 오픈이에요. 뚝섬에서 오픈 플리마켓. 벼룩시장도 연다. 벼룩시장을 열어요. 그리고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뭐 사고 팔고 해요. 매주 토요일에는 벼룩시장 플리마켓을 열어요. And 여기는 읽어보십시오. 넘버 원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여기에서. 여기에서 파는 물건들은 사람들한테서 기증받은 것이다. 여기에서 파는 물건들은 사람들한테서 from person, donation, 기증받은 것이다. 2번. 움직이는 가게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고 한다. 사람들이 원해요. 원하는 플레이스는 어디든지, anywhere, everywhere, 어디든지 간다고 한다. And summary. 아름다운 가게는 기증받다, 싼 값, 팔다, 어려운 사람 돕다. 어떻게 만들까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가게는 가게는 기증 기증받다. 기증받는 것이에요. 기증? 아니요. 기증받은 기증받다, 싼값 팔다. 여기서 컷 해볼까요? 아름다운 가게는 기증받은 물건을 싼 값에 알아요. 팔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줘요. 도와줄 있게. 사람들을 도와줘요. 또 아름다운 가게는 기증받은 물건을 싼 값에 팔아요. And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뭐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움직이는 가게는 큰 트럭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다. 움직이는 가게는 여기 큰 트럭을 큰 트럭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어디든지 한다고 했어요. 했어요. 그 움직이는 가게는 큰 트럭을 이용해서 use big truck.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고 했어요. 뭐 어디든지 가요. Can. 마지막 매주 토요일 버룩시장 직접 팔다 사다. 매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에 토요일에 독서에서 어력시장에 직접 뚝섬에서 벼룩시장을 열어요. 아니요. 뚝섬에서 벼룩시장을 열어요. 물건을 직접 셀프 직접 팔아요. 팔거나 for 팔거나 사요? 사요 캔
매주 토요일에 뚝섬에서 벼룩시장을 열어요. 물건은 직접 팔거나 사요. 직접 팔거나 살수 있어요. 사기도 해요. Can. 아, 오케이. And, 여러분이 팔고 싶은 물건을 소개해 보세요. 지금 아직까지 물건 중에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물건 중에서 팔고 싶은 물건. 팔고 싶은 물건을 소개해 보세요. 저는 아이패드를 팔고 싶어요. 아이패드가 있는데 여기 아래. 아치. 이 아이패드가 여기 있어요. 안 보이네. 이 아이패드는 지금 안 써요. Not used. 왜냐하면 아이패드가 너무 오래됐어요.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에어 2인가? 에어 2? 에어 1인가 2인가? 기억도 잘안 나네. 아주 옛날 아이패드예요. 그래서 플레이는 잘 돼요. 워킹 작동은 잘 되지만 배터리가 너무 빨리 없어져요. 디사피어 배터리가. 그래서 오늘 지금 100%예요. 그런데 그 뭐야 펍지 게임을 한판 하면 펍지 게임을 하면 0%가 돼요. 펍지 한 시간 하면 0%가 돼요. 한 시간. Only 1 hour play 게임. 배터리가 없어요. 그런데 배터리를 아이패드 배터리를 바꿀 수 있어요? Can change? 못 바꾸죠. 아이패드.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패드를 안 써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팔고 싶어요. 한 5만 원? 너무 비싸나? 5만 원? 5만 원이면은 10, 150 링깃? 150 링깃? 지금 팔고 싶어요. 이거 파는 사람이 있나? 잠깐만요. 아직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템을 무슨 아이템을 팔고 싶은지. 당근 마켓에 들어가서 아이패드를 한번 찾아봐야겠어.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에어 3, 60만 원. 어우, 비싼데요? 3, 2, 14만 원? 좋은데? 에어 2 없나? 에어 2? 아이패드 에어 1 해볼까요? 에어 1. 6만 원. 그렇죠. 6만 원. 9만 원. 8만 원. 8만 원 비싼데요? 32기가. 8만 원 너무 비싸다. 5만 원이면 괜찮겠는데요? 5만 원. 사람 사겠는데? 아이패드예요.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이거 깨끗하고 좋은데 배터리만 문제예요. Only 배터리. 그래서 지금은 안 쓰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뉴 아이패드를 하나 샀어요. 새로. Buy new one. 아티캐시는 어때요? 뭐 팔고 싶은 물건이 있나요? 저는 옷을 팔고 싶어요. 옷을 팔고 싶어요. 아, good. 이유는 지금 옷을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았어. 옷장은 cannot fit. 옷장이 다 찼어요. 차다 하면 full. 옷장이 full 다 찼어요. 그래서 옷을 팔고 싶어요. 무슨 옷이에요? 어떤 옷을 팔고 싶어요? 일단은 바주구롱 바주구롱? 하리라야 뭐지? 아, 바주구롱. 바주구롱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사면 살수 있나? 사면은 바주구롱은 보통 같은 색으로 맞추잖아요. Same color. 바주구롱 뭐살수 있겠죠? 바주구롱. 바주구롱이 많이 있어요? 뭐 네, 많이 있어요. 색깔별로 그리고 많이. 지금 사이즈 cannot fit. 사이즈가 안 맞아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사이즈가 너무 커요.
아니요. 아니요. 사가요. 들어가요. 하리라 때문에 하리라 때 많이 먹어서. 그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20 링깃, 20링깃. 30 링깃. 20에서 30링깃 되면 좋아요. 좋네요. 옷을 팔고 싶어요. 바주꾸러미 사이즈가 안 맞아요. 20에서 30링깃. 오케이.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이 옷 파네요. 가구와 가전제품을 팝니다. 가구는 퍼니처, 가전제품은 뭐 홈 어플라이언스. 20인치 텔레비전 3년 사용 잘 나옴 7만 원. 너무 비싼데. 20인치면 too small, 너무 작죠? 20인치. 인치가 인치. 3년 3year 잘 나옴. 잘 나와요.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7만 원. 작은 책상 small desk 의자 깨끗한 편 3만 원.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가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 2년 사용 5만 원. 다 비싼데. 전자레인지는 요즘에 얼마 전자레인지 싸지 않나? 전자레인지. 5만 원. 5만 원이면은 새 전자레인지 사는데 뉴원. 이건 좀 이상하네. 전자레인지 보통 3만 원짜리도 있는데 전자레인지. 5만 원. 5만 원이면 쿠쿠 전자레인지 사겠네요. 뉴원 5만 원인데. 오케이. 전자레인지를 팔아요. 굿. 그래서 자기 아이템을 팔수 있습니다. 다 했네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까지 했고요. workbook 조금만 볼까요? workbook 쇼핑. 그러면 넘버원은 더라고요. 좋더라고요. 크더라고요. 더라고요. 던데요 하고 쌤. 여기 보면 점심을 먹었는데 인사동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용산 전자상가에 갔는데 전자서점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테니스 치는 것을 봤는데 정말 잘 치더라고요. 다 했더라고요. 파스텐도 캔. 55페이지 이거 혹시 했어요? 워크북 55페이지. 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퇴근 시간이라서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주말에 등산할까요? 좋은데 저는 등산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등산을 하는 사람 많이 힘들더라고요. 괜찮을까요? 등산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다시 원문. 처음 등산을 하는 사람 많이 힘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좋네요. 등산할까요? 좋은데 저는 등산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먹힌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굿. 좋네요. 좋은 식당 좀 추천해 주세요. 스키야 해본 적이 있어요? 스키야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값이 싼 편이에요. 값이 싼 편하고, 한 편이고 이고 싼 편이고, 다양한 음식도, 음식 더라고요. 다양한 음식이 있더라고요. 더라고요. 디니시? 네. 스키야 가본 적이 있어요? 스키야 가본 적이 있어요? 스키야에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뭐다 괜찮아요? 이케아에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케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값이 싼 편이고 다양한 음식이 있더라고요. 굿. 값이 싼 편이고 음식이 다양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음식이 다양해요 하면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스키야 많이 가봤어요. 가봤는데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싼 편인가요? 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싸진 않지만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특히 스시 초밥도 많아요. 무료예요. 초밥도 프리. 고기도 뭐 많더라고요. 청계천에 가보니까 어때요? 청계천에 혹시 가보셨나요? 청계천? 네. 가봤어요? 청계 그 크릭이라나 크릭? 아주 청계. 예쁘죠. 여기 네. 청계천 서울 종로에 있는 그 물길. 네, 어땠어요? 저는 여름에 청계천 가봤을 때 나무가 많아서 마음이 아주 편안했어요. 거기서 친구들과 어울리면 좋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편안했어요. 여름에 청계천에 가봤을 때 나무가 많아서 아주 편안했어요. 친구랑 어울리면 좋더라고요. 맞나요? 네. 친구들과 친구들과 어울리면 어울리면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사람들 구경해요. 특히 여름에 가면 아주 시원해요. 좋더라고요. 오케이. 잘했네요. 이거는 다음 주에 산드라 씨 오면 산드라 씨 답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퀀시 에디슨 씨도 이거 답을 한번 쓰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체크해 드릴게요. 관 에디슨, 오케이? 한번 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땡큐. 바이바이. 바이바이.